만나면 좋은 친구 MBC. 한국극사실회화의 어제와 오늘을 조명하는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제주 도림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기획전 엄마 가짜라서 미안해요. 원본과 재현, 허구와 진실의 경계가 확실치 않은 현대사회 속 한국극사실회화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5월 3일부터 8월 21일까지 한국미술사에서 극사실회화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전시입니다. 엄마, 진짜가 아니라서 미안해요는 영화 AI에서 진짜 사람이 아니라서 버려지는 로봇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하는 장면에서 나오는 대사에서 착안된 전시 제목이고요. 엄마, 가짜라서 미안해요 전시는 한국극사실회화의 탄생과 전개를 첫 번째 그룹으로, 한국극사실회화의 명맥 있기를 두 번째 그룹, 그리고 한국극사실회화의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세 번째 그룹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 그리고 현재까지 37명의 작가, 119점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시대별로 극사실회화의 등장과 형성, 지금의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극사실주의는 1960년대 미국에서 등장한 미술 경향이고요. 인간의 정서나 느낌을 완전히 배제한 중성화된 그림으로 생생하고 완벽하게 그려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등장한 극사실회화는 작가의 정서를 배제하거나 인간의 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 미국의 극사실회화와는 다른 점입니다. 진짜 같은 그림, 진짜 같은 표현의 그림을 극사실 회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극사실 회화의 시대별 흐름과 작가별 소재, 작가별 표현 기법에 초점을 맞추어 관람하시면 더욱 재미있게 관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려진 형상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작가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하며 따라가다 보면 관람은 더욱 즐거워집니다. 이번 전시는 8월 21일까지 계속됩니다. 네, 이번 기획전 기간 동안 장리서 기증기념 특별전 바다의 역군을 함께 관람하실 수 있다고 해요. 주말에 가족, 친구, 연인, 소중한 분들과 함께 도림미술관 나들이 떠나보는 거 어떠세요? 자, 오늘 첫 소식은 전주에서 전해드릴게요. 청년 농부 한 분을 만나볼 텐데요. 올해 27살, 농업 3년 차 스마트한 젊은 농부 김수연 씨. 그녀가 재배하는 농작물들은 세계 최초 기능성 고추인 당저 고추입니다. 수연 씨의 농사일기 지금 만나볼게요. 세상살이가 인생살이가 고추 따위 따위워. 안녕하세요. 정읍에서 당도고추를 재배하고 있는 김수현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아시는 분이 이제 당뇨에 좋다는 고추가 나왔다고 하셔가지고 그 말에 꽂히셔가지고 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당조고추를 하게 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때도 일본 수출 하시려고 이제 일본에서 광고랑 다 찍고 딱 준비했는데 물량이 나갈 게 없어가지고 저희만의 농장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2019년도에 이제 농사를 직접 짓게 되었습니다.
고추 먹고 싶어서 왔죠? 응? 먹을래? 고추 많이 땄냐? 따고 있어. 야, 근데 왜 이렇게 고추를 이렇게 너무나 적용 같다. 이렇게 크고는 못해야지. 맨날 내일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언니랑 가져다 다니는데 장갑도 안 치고 야? 빨리빨리 부지런히 몇 시에 왔어? 나 아침 일찍 왔어. 일찍 왔어? 8시에 왔어. 이제 엄마가 권유를 하셨어요. 어차피 엄마 아빠가 농업을 하니까 너도 이거를 물려받아서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딱 마음을 잡고 이제 한국농수산대학교 입학해가지고 이제 농업의 길로 이제 그때 들어서게 됐어요. 오늘은 지금 물건이 작은 사이즈가 나가야 되잖아. 근데 이걸 따야지 위에만 지다 보면 안 돼. 이게 엄마가 그래서 맨날 무릎 꿇고 따는 이유가 그거야. 봐봐, 이런 것도 다 따내고 유인끈 갖고 다니면서 유인끈도 쳐주고. 이걸 안 보니까 이렇게 빨간 고추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보면 밑에서 나오는 고추도 많잖아. 양의 비료 언제 타냐? 내일 타냐? 내일이나 탈 거야. 내일 탈 거야? 저는 성격이 무지 급해서 빨리 자기 눈치가 있는데 우리 수연이가 조금 느긋해갖고 그런 게 없을 때는 또 답답해갖고 때로는 얄미울 때도 있고. 엄마가 많이 폭폭해하셨어요. 제가 엄청 꼼꼼하지 못해서 좀 덜렁대가지고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도 좀 억울한 게 있다면 저도 이렇게 엄마가 꼼꼼히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엄마 옆에서 어깨너머로 배운 게 많아서. 토양이 좋지 못하면 농사를 쉽게 망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토경재배를 했을 때는 진짜 한 고추 10개 중에 9개가 폐품이었어요. 그래서 양액재배로 바꾸면 훨씬 품질도 좋아지고 수확량도 좋아지고. 이거 진짜 크다. 그게? 근데 왜 고추가 점점 안 주냐? 자꾸 도깨비 방망이처럼 더 커지는 것 같아. 너무 잘 져도 문제요. 꽃 농사는 참 잘 졌다. 진짜 예쁘다. 못 봤어. 너 빨리 닭고기랑 밥이랑 먹을 거 준비해봐. 빨리 먹고 선별해야지. 빨리 먹읍시다. 선생님한테 이렇게 보려면 살 안 빠지? 너 아침에 빵 먹었지? 아니. 그럼 안 먹었는데? 뭘 안 먹어. 어쩐적에는? 어쩐적에도 운동하고 이런 거 먹었지. 그럼 닭가슴살 언제까지 먹을 거? 맨날 평생을 다이어트 하는구만. 다이어트 항상 해요. 근데 항상 실패해요. 근데 항상 이 모습 그대로. 그거 먹지 말고 이거에다 닭가슴살을 먹어. 그게 낫지. 니 아빠 제일 좋아하던 건데 이렇게 좀 좋아하는데. 바쁘다고 이러면서 고추가 없는 것도 아니면 있으면서도 제대로 못 해줬네. 이거는 날로 마실 변하는 것 같아. 잘 되는 것 같아. 아, 맛있다고. 점점.
수연이가 졸업하고 여기 와서 일을 돕는 동안에 아빠가 돌아가셔서 제가 이걸 접으려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수연이가 이제 그동안에 아빠가 해놓은 게 아까우니까 엄마 하자 해갖고 저도 그래서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하게 된 거예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거는 진짜 남의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막막하기도 했고 근데 진짜 무서웠는데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가 10년 동안 힘들게 고생을 하셔서 닦아놓은 기반인데 여기서 포기를 하면은 좀 억울할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혈당이 내려가서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저희가 항상 뭐 서비스로 막 이것저것 챙겨드리면 고맙다고 저희한테 막 선물 보내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기억에 남죠. 네, 저희 수출 싱가포르 언제 나간다고 언제 발주 들은다? 다음 주? 과장님이 여쭤보시고 알려주신다 했는데 한 다음 주 정도면. 우리가 박스 작업 안 하고 벌크로 차라리 내보내면 편하겠다. 이게 일본 상자로 지금 싱가포르 들어간다, 그치? 아, 그때 그 타공이 잘 되어 있어갖고 괜찮을 것 같다고는 하셨는데. 그리고 오늘 이거 하고 택배도 어제 못 보낸 거 보내야 돼. 그러면 일본이 다, 일본도 다음 주부터던가? 일본도? 일본은 10kg짜리 상자로 바뀐다. 저희는 이제 온라인 그 판매를 하고 대형 마트에 납품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수출은 이제 일본, 싱가포르, 뭐 말레이시아, 홍콩, 미국 이렇게 이제 수출이 나가고 있어요. 저는 이제 뉴스를 봐도 이쪽 계통을 많이 봐요. 그러면 제가 컴퓨터는 제대로 다룰지는 몰라도 정보는 제가 다른 사람보다 빠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데이터 분석해갖고 하는 시대잖아요. 엄마한테 의지도 많이 하고 엄마 없으면 솔직히 혼자 하기도 조금 힘들어서 엄마랑 일하면서 많이 배우니까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여기 옆에 하우스 공사를 하니까 저도 진짜 같이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하면은 저도 진짜 할 게 진짜 많거든요. 이거 한 잔씩 드시면서 하세요. 따봉! 아. 하나 드세요. 아, 예. 아, 네. 여기 있습니다. 내가 떠줄게. 자. 아. 맛있어? 이제 당조고추로도 이제 상품이 나가고 당조고추 가공품인 진액이랑 차 그리고 최근에는 음료수까지 이제 그 상품이 만들어져서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보시다시피 지금 나머지 뼈대를 올리는 공정만 남았고 나머지는 뼈대 안에서 내부에서 들어가는 기계 그 설치 부분이 한
30일 지탱을 네. 힘을 지탱을 할 수 있는 트러스라는 것을 지금 조립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 하우스 물량 가지고는 애매한 물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량을 대량으로 또 출하를 하기에는 애매한 물량. 저희가 이제 그 자동화 시스템을 해가지고 스마트팜을 하면은 물량도 훨씬 더 많이 좋게 품질도 고품질로 나오니까. 만약에 다 지어지면 진짜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맨날 낮은 하우스에서 재배만 하다가 뭔가 완공되면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눈물 날 것 같아요. 진짜 올라갔을 때 진짜 기분이 묘한 게 시설 지으려고 몇 년 동안 진짜 뭘 어떻게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문제가 많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저렇게 지어지는 거 보니까 진짜 우리 하우스 짓고 있구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감격스럽기도 하고. 당도고추가 한 지 10년이 됐지만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 목표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저의 당도고추를 알게 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전기자동차 관심 있는 사람은 다 모여라. 글로벌 대형 전기차부터 초소형 모빌리티와 농기계까지 전기차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만날 수 있는 국제 전기차 엑스포.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온 전기차를 직접 체험하고 미래의 스마트한 삶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간,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중문관광단지 1원에서 마련된 제9회 국제전기차엑스포.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전면 해제된 후 치러진 첫 대규모 국제행사였는데요.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를 비롯해서 충전기, 신재생에너지 등 국내외 관련 기업들이 참여해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또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한 국제컨퍼런스에서는 친환경차 산업과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가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제주에서 50여 개 국가가 새로 3년 만에 만나는 겁니다.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 2030 우리 비전을 선포한 지 5월 2일 날로 딱 10주년입니다. 우리 200여 년 동안 전기차의 대중화의 역사를 쓰지 못했는데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에서 200여 년 동안 대중화의 역사를 지금 제주가 쓰고 있지 않는가. 도민 여러분께 특히 감사드리고 우리 글로벌 전기차 패밀리들과 함께 우리 미래를 기후변화 환경 우리 미래의 산업들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스마트시티 너무 먼 미래처럼 느껴지시나요? 이미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는데요. 제주에서는 올해부터 서귀포 혁신도시에서 자율주행과 전기차 관련 리빙랩 혼디랩을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서귀포 쪽이 교통이 취약하니까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자율주행이랑 또 몇 가지 서비스들을 카시어링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제가 모르고 있던 정보를 알게 돼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일단은 처음에는 이 혼디랩이 무엇인지 조금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래도 스마트 모빌리티가 이제 대세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자율주행이라던가 이런 전기차 같은 데에서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우리 마을에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해서
맵 같은 것도 많이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 좀 많이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편이셨어요. 우리 사는 곳의 스마트한 변화 정말 기대되네요. 요즘 개인용 이동수단인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를 사용하시는 분들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분야 기술도 쑥쑥 발전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앱을 설치하면 즉석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안전장비는 필수. 싱싱 달리는데요. 오, 잘 나가는데요. 타보신 소감 어떠신가요? 이런 자전거로 뭐 집에서 마트까지 솔직히 차로 5분 거리인데 차를 가기가 애매하니까 자전거가 있으면 아무래도 훨 낫죠, 이용하기가. 저는 어쨌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좀 교통편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렇게 시설들이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육지에서 왔을 때도 이런 것들이 이제 보급화가 되면 아무래도 조금 이용하는 데는 좀 더 수월하지 않나, 그리고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간편하니까 되게 시스템이, 그래서 이용하기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긴 또 어딘가요? 어머나, 이 귀여운 자동차 좀 보세요. 아하, 대학생들 자율주행 경진대회였군요. 대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전기차를 가지고 펼치는 대회인데요. 올해 처음 열렸다고 합니다. 직접 제작한 자동차가 제대로 작동할까요? 오, 잘 가는데요? 지금 하는 거는 VLF라고 해서요. 라인을 따라서 진행하는 경기를 진행하고 있고 지금 다른 곳에서는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경기를 통해서 다양한 분류를 통해서 자율주행을 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잘 가는지 학생들도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데요. 이거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초음파를 써서 받는 과정에서 이제 벽 거리 인식을 해서 저희가 거리로 이 차선을 조정하거든요. 그래서 이 초음파랑 여기 카메라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미래 우리가 누릴 자율주행차가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네요. 이번엔 야외에서 조금 큰 전기차들이 준비 중입니다. 출발 전 학생들이 꼼꼼히 점검하는데 곳곳에 달린 장치들이 한눈에 보기에도 복잡해 보이네요. 예, 지금 처음으로 개최되는 5분의 1 스케일 모형 자동차 자율주행 경진대회가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자율주행에 대한 그 프로그램을 직접 테스트하는 대회로서 국내에서 생산 중인 모형 자동차를 가지고 실제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알고리즘과 하드웨어를 적용을 해서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차량을 움직이게 하는 그 차량 제어 부분에서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고요. 제어를 하면 또 충분히 판단을 해야 되죠. 각종 센서들이 부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센서에서 판단하는 것을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차량을 제어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총 한 팀에 5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스타트! 구불구불한 도로를 잘 따라가는데요. 고난이도 기술을 조정해야 하는 학생들도 조마조마한 것 같습니다. 얘들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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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와이파이 끊는가 봐. 휴, 장애물로 잘 통과하네요. 이 정도면 성공 아닌가요? 얼마나 어려운 기술일지 짐작이 안 가는데요. 실행하는 학생들도 지켜보는 이들도 진지하기만 합니다. 미래의 전기차 산업을 이끌어갈 우리 대학생들 정말 멋지네요. 야, 많이 나왔다. 저희는 저기서는 카메라로만 인식을 하다가 여기선 이제 GPS로 바꿔서 주행을 해야 돼가지고 그 과정이 이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그냥 이거 자체가 다 어려운 기술들이어가지고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는 뭐 산업을 따라가기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어떤 교육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상호 학생들 간에 교류하고 그리고 그들 간에 경쟁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것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어른들을 대상으로 또는 기업들 대상으로 하는 자율주행은 많습니다만 그것을 이루고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기회라든가 경진대회, 자기 실력을 뽐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10주년을 맞은 전기차 엑스포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에게 한 발짝 더 다가온 스마트 모빌리티, 전기차 시대가 느껴지시나요? 더 편리하게, 더 깨끗하게, 더 스마트하게, 지구와 우리 모두를 위한 전기차, 앞으로 더 기대할게요. 아, 사장님, 그만 박수 치라니까. 그만! 자, 오늘은 여기 또 목포 여기 또 구도심 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또 목포 근대 문화 역사관. 네. 뭔지 알아요? 네. 걸어보지 마.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나 몰랐어. 오케이, 오케이. 요즘에 여기가 또 떠오르는 또 목포 여행지 중에 하나예요. 아, 맞아요. 네. 관광객들 오면은 네. 여기가 항상 들려야 되는 코스. 맞아요, 맞아요. 네, 갔더라고요. 여기가 근대 문화 역사관인데 또 옛날에 또 호텔 델루나. 저 너무 여기 또 촬영지이기도 하고 여기 또 가면은 또 옛날에 또 민주항쟁 뭐 일제시대 때 싸웠던 뭐 그런 이제 역사가 다 있어서 네. 여기는 꼭 한 번쯤 가볼 만한 또 그런 곳입니다. 일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근대 문화 역사관에 들어왔습니다. 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들어왔더니 또 회사분이 또 기다리고 계시네. 저희 또 설명을 해주시려고 그럼 우리 또 한 바퀴 돌아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가 근대 역사 일관이라고 그러는데 네. 여기에 오시는 외지 관광객들한테 제일 먼저 소개해드린 것이 목포 지명에 대한 유래입니다. 목포라는 것은 포구 경계지점에 있는 포구, 영산강하고 바다가 만나는 경계지점, 영산강 하구 포구, 그래서 목포라는 지명을 갖게 됐습니다. 목포가 80%가 매립지라고 했단 말입니다. 네. 그렇죠.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겠습니까? 네, 이 정도 사이즈. 유달선 언덕배기 정도에서 시작을 했다가 점점 매립을 해서 확장이 됩니다. 갯벌 지역인데 그렇죠. 매립을 해서 이만큼의 지금 목포가 형성이 됐다라는. 네. 감사합니다. 네. 수영을 할 수가 있어요. 오셔서 한 번 더 입어보시고 여기에서 사진 한번 찍고 짠! 뭐 아, 여기도 아, 2층으로 가면 또 전시관이 또 있는데 네. 그거 아세요? 어떤 거요? 여기 2층에서 임영웅 씨가 네. 여기 배경으로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를 찍었어요. 네. 거기가 여기구나. 네. 거기 여기입니다. 와, 이거 보이세요? 네. 이야. 인력거. 교통수단이 네. 없죠, 예전에. 택시 같은 개념.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인력거. 네. 사람이 직접 들고 하니까. 실장님은 못 그랬을 것 같아요. 저 힘이 엄청 세서 두 명 타도. 목포 사시는 네. 분들도 오시면 유익한 정보가 될 것 같고 이렇게 뭐 관광 네. 오시는 분들도 오시면 좋은 역사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포 근대 문화 역사 공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줬으니까 허기가 집니다, 허기가. 배고파요? 네. 그래서 이 근처에 아주 맛있는 백반집을 제가 찾아놨거든요. 네. 그쪽을 한번? 어? 가시죠. 이거 또 옛날 사람이라고 할 거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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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죠. 가시죠. 안녕하세요.
소리 부러진 거 아니죠? 몇 천인가 한번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21. 야, 무려 21개. 21가지입니다. 지금. 생선도 엄청 커요. 보통 이렇게 조그만 생선을 주지 않아요? 빨리 먹어봅시다. 실장님은 여기서 네. 가장 좋아하는 반찬 딱 한 가지만 뽑으라면 한 가지 어떤 거 좋아하세요? 조기. 조기? 네. 여기에서? 네, 왜냐면 진짜? 생선 구워 먹기 힘들잖아요. 이렇게 꼬리를 잡고 잘 발라주세요, 가시 없이. 이렇게. 와. 아, 이거 혼자 다 먹으면 안 되니까 자, 제가 발라가지고 네. 올려주세요. 네. 자, 이렇게 올려서 이야, 조기가 진짜 너무 실해요. 이거 고등어 아니죠? 생선 잘 엄청 부드러워요. 맛있어. 잘 부드럽죠? 간도 딱 맞고. 그리고 구운 지 오래된 게 아니야. 생선 진짜 맛있다. 엄청 부드러워. 아랑님은? 저는 여기서 일단 가장 먹어보고 싶은 거는 이 김치. 이제 막 담은 듯한 그런 김치라서 이 새김치 한번 꼭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담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거 흰 쌀밥에 이렇게 얹어서 바로 이렇게 싸서. 약간 제가 방금 들면서 제 코를 살짝 쳤었는데 냄새가 젓갈향이 되게 좋아요. 담은 거 맞다. 저도. 여러분, 목포 꼭 가서 이거 드세요. 아니, 이거 하나면 끝났네. 와, 겉절이. 진짜 그 김치, 전라도 닭발 많이 들어간 전라도 새김치 느낌이 딱 나요. 아, 너무 맛있어. 고기도 이게 정갈한 게 아니고 막 썰어가지고 그냥 뭉탱이로 이렇게 막 만든 느낌이네. 여기 사장님 원하는 만큼 많이 먹어라. 옛다 많이 먹어라.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 개요볶음은 우리 할머니가 해주신 맛이에요. 시골 가면 할머니들 손 크시니까 많이 이렇게 뭉탱이로 막 넣잖아요. 넣어서 완전히 막 이렇게 볶아서. 사장님이 손맛이 진짜 되게 좋으시네요. 갈치를 입고 있었어, 갈치를. 갈치를 먹어야 돼. 우와. 엄청 크죠? 제 손바닥만 해요. 그럼 봐보세요. 이 한 토막이 이 정도인데 이런 게 지금 네 토막, 다섯 토막, 하나, 토막이 들어가 있어요. 엄청 많아요. 응. 또 이런 건 또 먹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가시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이따 이 부분도 먹을 건데 저는 바르는 방법이 달라요. 수저로 여기를 받칩니다. 받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뼈만 쏙 드러내요. 한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 쏙 이렇게 빠지네. 쏙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바로 먹는 거야. 목 지르진 않겠지? 가시가 너무 커서 가시가 없다 생각하고 먹어라. 없어요. 진짜 없죠. 근데 아랑님은 그냥 먹고 저는 국물에 이렇게 살짝 적셔가지고 한 방에 먹는 거야. 그대로? 네. 맛있지? 맛있지? 맛있어? 벌써 없어졌어. 이게 살이 너무 뜯어보니까 와 진짜 맛있다. 근데 저는 볼 때 오늘 여기 심상치 않다 그렇게 느꼈어요. 그럼 뭐 입구에서부터 뭐 그냥 나 맛집이다 와라 이런 느낌이야. 아, 오늘 여기서 싸워서 이기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전투의 자세로 좀 해봐야겠네. 역시 진짜 이게 맛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역시나 이게 맛의 도시다 보니까 특히나 이 목포의 음식은 아끼지 않았다. 아끼지 않았다. 아끼지 않았다. 정말 진짜 딱 그 한 주평. 갈치도 굉장히 두껍고 양도 너무 많고 고기며 반찬 같은 거 정말 재료를 아끼지 않았다. 잘 먹고 갑니다. 이것도 잘 먹었어요.
지혜 씨는 새벽에 일어나면 무엇을 하죠? 새벽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새벽에 잘 안 일어나요. 오늘도 겨우겨우 나왔어요. 새벽녘 어슴푸레한 빛이 스며드는 이때 가장 바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벽에 뭐 해야 돼요, 피디님? 뭐 하는 거예요, 새벽에? 원주에서는 네. 새벽에 장을 봐요. 장이요? 시장이요? 에이, 무슨 새벽에 누가 장을 봐요? 이른 새벽부터 하나 둘 끊이지 않고 원주천 둔치로 모여드는 의문의 차들. 동이 터오르기도 전인 이른 시간부터 무슨 일이죠? 마트도 보통 9시, 10시 돼야 문을 여는데 새벽에 누가 장을 봐요? 아니, 새벽에 진짜 장을 본다고요? 자, 새벽 시장의 삶의 터전이다. 새벽 시장의 믿음입니다. 새벽을 여는 사람들. 원주 농업인 새벽 시장으로 가봅니다. 어둑어둑한 새벽 무렵,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이 시간에 원주천 둔치가 하나 둘 북적이기 시작합니다. 농업인들이 손수 준비한 농산물들이 가득하고 지역민들의 바쁜 발걸음으로 분주한데요. 제가 본격적으로 새벽 시장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지은 씨. 네. 가기 전에. 네. 오늘 지은 씨 미션이 있어요. 미션이요? 새벽에 일찍 나오는 거 미션 아니었어요? 새벽 시장 1일 미션 만 원의 행복 도전해 볼까요? 시장이니까 요 만 원으로 알차게 한번 장을 봐라. 너무 적게 주신 것 같은데 만 원으로 시장에서 뭘 살 수 있을까요? 덤도 많이 주시고 깎아도 주시고 요즘에 마트 가가지고 물가가 워낙 비싸가지고 만 원으로 이만큼 못 살걸요? 알차게 시장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릅, 달래, 쑥 같은 봄나물에 제철 과일까지. 지역 농민들이 손수 재배하고 가꾼 제철 농산물들을 보니 두 눈이 휘둥그레지는데요. 와, 진짜 막 푸르푸르 신선한 채소들이 엄청 많아요. 만 원으로 뭘 사지? 어? 만 원 두릅 저거 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와, 쑥이랑 달래. 질 좋고 값싼 우리 농산물에 바구니가 금방 동이 납니다. 나오자마자 이렇게 다 파셔가지고 네. 기분 좋으시겠어요? 좋아도 뭐 좀 싸게 파니까 네. 싸게 파니까 뭐 돈은 안 돼. 얼마나 싸게 파시는지 궁금하다. 이거는 그럼 얼마예요? 2,000원씩. 달래 이만큼 2,000원? 네. 오, 쑥향도 진짜 좋아요. 우와, 다른 게 남보다 네. 아주 하나하나 다 깨끗하게 해가지고 제가 주부라서 알고 있거든요. 원래 마트에서 아, 아가씨 같은데 감사합니다. 이거 사야 돼. 수완 좋은 아주머니 말솜씨에 그만 홀딱 넘어가 버렸는데요. 우선 싱싱한 달래 한 바구니 겟하고요. 어, 쑥도 주세요. 쑥도 쑥국 끓여 먹게. 아, 이제 다 팔았네 이제 그러면. 천 원, 이천 원 크지 않은 돈에 덥석 쑥 한 줌 내미시는 정으로 오고 가는 행복. 어느새 원주천 둔치의 작은 노점상들이 하나 둘 각자의 매대 위를 꽉 채웠는데요. 애지중지 길러내고 가꾼 싱싱한 원주산 농산물. 구경 한번 하고 가셔요. 얼마요 하자마자? 3,000원이야. 요거는 5,000원. 요거는 많아요. 더 드릴게 사장님. 하나 사가지고 안 될 거 아니에요. 사장님 이거 화살나물 아세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인가? 노련한 어르신의 눈썰미는 못 속입니다. 글쎄요. 저보다는 어르신인 것 같으신데? 이걸 모르면 아, 그래요? 아가씨보다 어린 거지 내가. 화살나무 잎이라고. 맞아. 잘 알고 계시네? 이건 어떻게 먹는 거예요? 입으로 먹지. 입으로 먹지. 입으로 먹죠. 그렇죠. 어르신 입담에 한 번, 시장 구경에 또 한 번 빠져드는 시간. 아니, 새벽 시장에 자주 원래 오세요? 자주 와요. 왜 자주 찾으세요? 재밌잖아요. 사람 냄새 나고. 사람 냄새 나고. 자기 들어오신 사람 좋죠. 새벽 정원이니까 덤도 드려요. 새벽 정원에 이렇게 덤도 주신대요. 네. 우와. 이게 장의 매력이죠. 덤 주는 건 한국뿐이 없어요. 여기서요. 오고 가는 인정 속에 피어나는 우리네 인심. 이게 바로 시장 나들이의 묘미 아닐까요? 코로나 이겨내고 힘차게 살아가야죠. 그죠? 맞아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우리 농민분들도 우리 사장님도 우리 그래요. 시민 여러분 모두 다 이 새벽 시장의 기운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파이팅 해야죠. 파이팅 하세요. 네, 그래요.
새벽시장 개장에 맞춰 모두의 기원을 담은 대박기원제가 열렸는데요. 코로나야 물러거라! 이제는 우리 농민분들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차례겠죠. 농업인 새벽시장. 단순히 농산물만 만나는 시장일 리 있나요? 농민들의 삶, 기쁨과 슬픔, 애환이 녹아들어 있는 삶의 터전으로 불립니다. 저게 집에서 비 맞고 큰 표고에서 맞췄어. 저렇게 퍼들어진 게 진짜 맞췄어. 아 그래요? 그래도 우리 사람 잘 팔면 좋을 텐데 옆집 거까지 다 팔아 드시지. 아유 내가 원래가 옆집 거로 말을 잘해. 아 여기 뭐 나는 말을 제대로 할 줄 모르고 옆에서 뭐 해주니까 좋지. 더불어 사는 우리네 시장 인심에 기분 좋게 오늘 판매 마감합니다. 아래옷집 살아. 그럼 아래옷집에 살고 44서부터 나왔어 여기. 그런 게 지금 70인데 뭘 내가. 근데 어머니 젊어 보이시는데요? 뭐가 젊어 보여 70인데. 그러면 뭐 젊은 시절을 이 새벽시장과 다 함께 하셨다고 해도 계속 했는데. 그러네요. 이 새벽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농민들은 다 의미가 있는 거야 여기. 이게 있기 때문에 벌어서 애들 공부 가르치고 출가시키고 다 그러는 거야. 농민들의 삶이 녹아 있는 새벽시장의 온기. 여러분도 느껴지시나요? 아니 원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많이 챙겨주신 거예요? 가느다가 아시게 됐죠. 직접 내가 농사 지어놓은 거. 신기하고 좋으니까 이 멋쟁이 뭐가 우리가 많이 사잖아. 아 그러셨구나. 오며 가며 어느새 친숙해진 단골 손님들. 세월은 변했지만 인심만은 변함없답니다. 급격히 고민에 휩싸이고 마는 순간. 사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달래 2,000원, 쑥 2,000원. 인터뷰 중 신기한 화살나물에 마음이 뺏겨 그만. 아니 제가 뭐 굳이 애누리 막 깎으려고 뭐 덤 주세요 말은 안 해도 우리 어머님들이 더 주세요. 네, 마음의 정. 마음의 정으로 3,000원 내밀고 아찔한 3,000원만 남았다. 봄에 이런 거 딱 먹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어머니? 이게 5,000원이거든요 피디님. 저는 3,000원이 남았어요. 저는 두릅을 꼭 사야 돼요. 어떡하죠? 사장님한테 3,000원에 해달라고 하세요. 사장님한테요? 아 너무 죄송한데 사장님 이거 3,000원 혹시 돼요? 5,000원에요? 5,000원에서 받는 건데요. 그쵸? 그럼 1,000원만 끝까지 주시면 안 돼요? 1,000원 끝까지 주신다고요? 이 가격 말이 되나요? 애교 섞인 흥정에 새벽시장 애누리 성공. 3,000원에 해주신대요. 그럼 1,000원 모자르잖아요. 저 이지은이 피디님 계략에 말려들 소냐. 1,000원 더 뜯어내 미션까지 성공해냅니다. 덤도 많이 주시고 깎아도 주시고 그래서 어머니 덕분에 저는 미션에 성공했습니다. 10,000원으로 장보기 성공! 아, 11,000원이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이 정도면 미션 성공 맞죠? 10,000원의 행복 미션 클리어! 새벽시장 장보기에 성공했으니 저 이지은 세댁의 요리 실력 한번 보실래요? 자 여러분 이제 주부 이지은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작! 단돈 10,000원으로 차려내는 봄나물 한 상. 올봄 건강을 책임져줄 원주 새벽시장표 봄 제철 밥상. 여러분도 도전해보시면 어떨까요? 봄 기운을 가득 담은 새벽시장표 새벽시장 한 상이 완성됐습니다. 우와, 뿌듯하네요. 봄 기운도 가득 느끼고 새벽시장의 기운도 가득 느끼면서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새벽시장 최고! 네, 싱싱함이 가득한 원주 농업 새벽시장의 모습 잘 만나보고 왔습니다. 일상이 지치고 조금은 무기력해질 때 시장에 가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곳에 가면 삶의 활력을 얻고 돌아오잖아요. 그런 봄날의 시장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한 주간의 문화 소식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Where were you when